조선시대 선비들의 핫플레이스였던 화양구국으로 여름나들이 떠나봅니다. 아침에 문화데이트에서는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 음악을 알리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개성 넘치는 수제품도 구경하고 흥겨운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는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현장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올해 양파 농사가 너무 잘 돼도 잘 돼서 요즘 농민분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과수농가도 이 과수 화상병 때문에 그렇게나 많이들 피해를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은 너무 풍년이 들어서 값이 폭락해서 힘들고 한쪽은 또 아예 작황 자체가 안 되는 상황. 너무너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특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과나무, 배나무에 주로 걸리게 되는 세균병이 되겠는데요. 이게 증상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검게 이제 변하면서 갈색, 검은색으로 결국은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발생을 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올해는 지난달 24일에 충주에서 발생한 이후로 제천 음성으로 확산이 되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91곳이나 된다고 해요. 지난해 피해 규모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되네요. 네. 안타깝게도 해결책이 방제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미 걸린 그 나무들 뭐 매몰 작업에 맞아요. 또 방제 작업에 아주 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분들 힘내시고요. 또 역시 또 함께하시는 농업기술원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농가들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또 장마 소식이 들려오는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벌써부터 좀 습한 느낌인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충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늘 낮에는 전 지역이 장맛비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이 19도, 괴산은 18도, 보은과 옥천은 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낮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5도에서 28도로 예상되면서 비가 내려도 대체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천과 단양 등 북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른 무더위 탓에 여름 유행병인 수족구병이 발생하는데요.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자연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이상 두통과 구토가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즐거운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요즘 날씨가 아직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한낮에는 정말 한여름 같은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도심 속의 열기를 피해서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멋진 경치는 물론이고요. 역사적으로 으로도 의미가 많은 우리 지역의 명소를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은 씨 얘기대로 올해도 작년 7, 8월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올해도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왔는데 자, 뭐 여름 휴가들도 이제 계획들 세우고 계실 텐데 좋은 명소 다녀왔더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떤 곳에 다녀오셨을까요? 네, 이곳이요. 아마 듣기만 하셔도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아, 거기 하실 거예요. 네네. 해마다 피서객들의 인기 휴가지로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인데 화양구국에 다녀왔습니다.
곡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화양구곡이 지금도 인기가 많은데 조선시대에도 아주 인기가 많았던 핫플레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화양구곡 저는 사실 다녀와 보긴 했거든요. 네네네. 나무도 많고 네. 물도 이렇게 시원하고 정말 그렇죠. 좋던데 조선시대에도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요. 과연 궁금한데요.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 조선시대 선비가 되어서 유람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옷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선비 같나요? 우리 지역에 옛 선비들의 여행 곳으로 아주 뜨거운 인기를 받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무더운 더위를 피해 자연 속으로 떠나는 계절 여름. 옛 선비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유람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모든 선비들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았다는 그곳 화양구곡으로 출발합니다. 지푸른 녹음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이곳은 바로 오늘의 유람지 화양구곡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화양구곡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고 두 눈이 시원해지는 수려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죠.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행지로도 손꼽히는 명소였다고 하네요. 오늘 저의 여행을 함께 하실 분이 있습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윤나영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양계곡 참 오랜만인데요. 지금도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의 인기가 많았던 그 유람지였다고요? 아, 예, 원래 이 송리산이 명산으로 예전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무암 송씨라 선생님이 은거를 하시면서 더 유명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양구곡이 괴산의 대표적인 명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보면 명승지다, 고적이다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명승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을 하나요? 네, 명승은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경치가 아름다운 곳도 바로 문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명승은 그런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화양구곡이 충북의 대표적인 명승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 송나라 때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유학자인 주자가 무의구곡을 처음에 지정을 했었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율곡 이 선생님이 고산구곡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110개 정도의 구곡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명승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 화양구곡입니다. 그 옛날 선비들은 경치 좋은 자연을 찾아 시간을 보내는 일을 삶의 으뜸으로 삼았다는데요. 9개 명소로 이루어진 화양구곡. 선비라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제1곡 경천벽과 맑은 물에 구름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제2곡 문영담을 지나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과 관련이 깊은 화양서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송시열 선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곳 화양서원이 송시열 선생님과 관련이 깊은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제 송시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은거를 하셨었고 송시열 선생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송시열 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일종의 사립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서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화양서원이 가장 위세가 높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위세가 높은 서원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화양동이 그냥 멋있어서일까요? 물론 화양동의 아름다운 경치도 한몫하지만 이곳에 있는 송시열 선생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엇갈리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조선 최고였던 우암 송시열의 화양서원. 서원 앞엔 송시열 선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와, 여기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은 큰 바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에 올라와 있죠. 여기가 화양구곡 중 한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삼곡인 읍궁안인데요. 여기에는 효종과 송시열 선생의 전설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효종대왕은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북벌 정책을 송시열 선생님과 같이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 40세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꿈이 무산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송시열 선생이 지금 이 바위 위에서 통곡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큰 바위 위에 구멍이 군데군데 이렇게 숭숭 뚫려 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아, 네. 여기 지금 이 네모난 구멍들은 원래 여기에 이제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비석이. 예. 근데 이제 물이 불어나서 비석이 이제 떠내려가면서 비석들은 저 위쪽으로 옮겨졌고요. 지금은 이제 그 비석들이 남아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묵직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제3곡 읍궁암.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소나무와 흐르는 물이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양 9곡 유람을 시작해볼까요? 화양서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모래가 깨끗하고 금사르기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제4곡 금사담과 암서제를 볼 수 있고요. 계곡물을 건너 화양교를 지나다 보면 층층이 쌓인 바위가 멋들어진 제5곡 첨성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야, 좋네요. 새소리도 참 좋고 물소리도 듣고 이렇게 걸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옛날 선비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러 여행을 다녔을까요? 옛날 선비들도 지금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단 선비들이 여행을 하는 주 목적은 지금 우리처럼 좋은 풍광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조선 선비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바로 금강산이었는데요. 이제 금강산까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제 선비들은 이곳이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속리산으로 와서 이제 대리만족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또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자들은 자연의 그 성리학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수유람을 하는 것들이 공부의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도 여행의 목적이 크게 달라지진 않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과 다른 것은 지금은 여행이 뭐 하루 이틀에도 다녀올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한 달 아니면 몇 달씩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 수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관직에 있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여행을 가야 되는 정도였습니다. 여행이 큰일이었네요. 그때 네, 그렇죠. 다음으로 구름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보인다에서 이름 붙여진 제6곡 능운대를 지나면 고즈넉히 자리 잡은 사찰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절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최우남이라는 남자입니다. 저 9곡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화양국에 오신 분들이 한번 들려보실 만한 곳입니다. 오니까 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오시면서 많이 걸어다니는데 잠깐 앉아서 쉬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선 성리학의 성지에 불교 사찰이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곳은 화양국곡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화양국곡에는 지금 선조나 숙종 임금님의 어필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어필 같은 것들이 있는 귀중한 안각자도 있고 앞서서 보셨던 화양서원이나 만동묘 같은 중요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최우남에 계신 스님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머무시는 스님들이 이제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안내도 했고 또 그분들이 먹을 식사나 아니면 잠자리 같은 것들을 준비도 했고 어떨 때는 그 선비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직접 메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가마까지요? 네. 아니 스님들이 그러니까 선비들의 여행 가이드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허드렛 일도 하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유교로 성장하고 불교를 억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스님들이 그 여기 유람 오는 선비들 시중 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절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배경이 있네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속리산의 화양 9곡. 최운사를 지나 계곡의 물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 봅니다. 큰 암석이 길게 뻗어있는 자태가 마치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도 닮았다는 이곳은 제7곡 와룡암이고요.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청학이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길렀다는 제8곡 학소대까지
이 모든 곳들이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장소들입니다. 옛 정취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덧 화양 구곡의 아홉 번째 명소에 다다랐는데요. 이곳이 바로 대망의 네, 화양 구곡 중에 구곡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죠? 예, 구곡인 파곳인데요. 파곳이란 이름은 지금 보시면 물이 흐르는 곳이 마치 그 한자의 파자처럼 이렇게 구겨쳐 흘린다고 해서 파곳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또 이 물 흐르는 모양이 마치 용의 비늘을 끼워놓은 것 같다고 해서 파곳이라고 하는데 혹은 파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곳 혹은 파천. 네. 이제 여름이 오면 계곡들 많이 찾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소리도 들리고 참 시원하고요. 조선 선비들도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풍류들을 즐겼거든요. 이렇게 넓은 바위에 앉아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악공을 데려와서 여기서 음악을 즐기기도 하고 다양한 풍류들을 여기서 즐겼었습니다. 신선들이 내려와 술을 마셨다는 전설이 있는 제9곡 파곡. 유람원 선비들은 널찍한 바위 위에 글을 쓰며 흔적을 남기거나 발목을 걷고 물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박지은 리포터도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물 흐르는 바위 위에 앉아 시 한 수 적어봅니다. 무슨 글을 쓰나 했더니 이거 뭔가 낯설지가 않은데요. 명문이네. 선비들이 이런 느낌이구만. 자, 박지은 씨, 오늘 쓴 글은 혼자만 간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화양구곡 아홉 곳을 모두 돌아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랑이 끝나는 건가요? 좀 아쉬운데요. 네, 화양구곡은 지금 저희가 구곡까지 돌아봤지만 화양구곡 말고도 또 충북에 구곡이 26곳이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곳에 선유구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네, 그것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양구곡은 굉장히 웅장하고 이제 좀 긴 거리에 웅장한 정치가 있다면 선유구곡은 굉장히 오밀조밀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어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원래 유명하기는 하지만 오늘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이렇게 명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명승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 문화유산 교육 교재를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화양구곡을 소재로 다루는 책자인데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학생들이 보기 편한 책자로 만들고 있고요. 또 이 교재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그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책자 이름도 참 재밌는데요. 방탄 유람단. 네. 네. 이 책자 보고 또 좋은 곳 있으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충북의 대표적인 명소 화양구곡. 역사적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고 가면 더욱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여름 조선 최고의 유람지로 꼽혔던 화양구곡에서 선비들의 풍류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눈이 네. 다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화양구곡, 물론 유명한 곳입니다만 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선비들이 가서 네. 이렇게 유람을 떠날 때 스님들이 옆에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정말 스님들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이드도 가이드인데요. 저도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까 제 9곡. 파곳에 네네. 큰 바위에 글씨 새겨진 거 보셨죠? 네. 그게 누가 있냐면요. 선비들이 가서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놀면 근처에 있는 스님이 와서 망치와 정으로 세상에. 그걸 다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여러모로 정말 바쁘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저기 숲속에 가면은 네. 계곡에 그런 거 누가 새겼나 했더니 스님들께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아, 이게 저기, 뭐, 놀 땐 재밌긴 했을 텐데, 어쨌든, 민폐도 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요. 화양구곡이 좀 익숙한 곳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한테. 유명하니까. 그런데 이런 숨겨진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괜히 또 새롭게 느껴지고, 특히 곡마다 그 붙여진 이름들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재밌어요. 더 재밌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풍광이랑 또 이름이 찰떡이죠. 맞아요. 네. 우암 송시열 선생이 그 화양구곡의 일곡부터 구곡까지 다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장명 실력, 그 센스
센스, 눈썰미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소개해드린 화양구곡을 그냥 가는 것보다 정말 이야기,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아까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나오신 분이 오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명승을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쯤 알아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으시죠? 저는 특히 파곳 거기가 눈에 보이기도 너무 맞아요. 시원하고 좋아 보이는데 네. 한 번쯤 이렇게 화양구곡으로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된 것처럼 좀 의미 있게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여러분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양천을 중심으로 있는 9개국으로 조선시대 네. 유학자 우암 송시아 선생의 이름 붙인 곳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네, 방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네, 보기 나가고 있죠. 1번 무의구곡, 2번 고산구곡, 3번 목화구곡, 옥화구곡, 4번 화양국 중에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양천을 중심으로 9개의 계곡하면 뭐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씨? 네. 네. 제가 오늘 아주 멋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휴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소개를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름에 추천하고 싶은 곳. 많죠. 우리는 이번 여름 여기를 가볼까 한다 하는 곳. 네,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 여름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네. 휴가 갈 만한 곳 여러분께서 꼭 정답 문자 잊지 마시고 네. 뭐 사진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난 6월 18일 청주의 한 공연장.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의 춤과 노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음악 중에서도 서아프리카의 전통 음악과 재즈, 그리고 하모니카, 그리고 한국의 국악기가 합쳐져서 전통 음악에 대해서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또 관객들에게 조금 더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연을 구성하였습니다. 리허설부터가 흥겨운 무대, 우리나라의 국악기와 머나먼 나라 아프리카의 춤과 음악이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국악 타악 전공자지만 오늘 아프리카 타악기도 같이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타악기와 국악 타악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악기와 다른 나라의 모든 악기들이 하모니를 이룬다, 좀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된 공연 시간, 객석은 벌써 관객들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현대적인 선율에 아프리카 전통 타악 합주가 어우러진 신나면서도 흥겨운 무대가 연주자는 물론 관객들의 어깨까지 들썩이게 합니다.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젬베 연주자 게이토마와 한국의 사물놀이가 만나 색다른 무대, 정말 신나죠?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신나고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오고 싶어요.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의 춤과 음악이 함께한 특별한 무대, 앞으로 코리안 프로젝트 쿠아도였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의 문화데이트는 앞서 조금 더 신명나게 흥겹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흥겹기도 했는데 악기도 워낙 신기해 보이고 막 국악까지 어우러져서 눈도 어디를 봐야 될지 막 계속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분명한 건 아프리카에 흥이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이시길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음악을 주셨을까요? 네, 바로 충북문화재단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선정된 아프로코리안 프로젝트 쿠아도라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네. 한국의 아티스트 분들인데요. 자 오늘 문화데이트 시간에 한국 아프리카 음악춤 연구소의 정한진 소장과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발라폰 연주자 술리만 디아바테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젬베 연주랑 함께 또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네. 아침에 예, 멋진 들려주신 연주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반이라는 곡인데요. 그 서아프리카 그리오들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오라는 사람들이 마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말 안에서. 예. 네. 벌써 재작년이에요. 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프리카 젬베를 소개해 주시고 네, 예. 연주까지. 너무 빠르죠, 시간이. 빠르셨는데 오늘은 서아프리카의 그 전통 음악과 노래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연주를 들려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한국 아프리카 음악춤 연구소 정환지입니다. 그리고 네. 발라폰을 연주해 주신 분은 옆에 술리만 디아바테 씨고요. 노래를 해주신 분은 베네딕트 아오볼라고 씨 코티바에서 오셨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금 연주자 조현미 씨가 같이 하셨습니다.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고요.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술리만 디아바테 씨하고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우리 정 소장님께서 통역을 해주실 텐데 일단 악기가 뭐 실로폰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어떤 악기인지 이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프레성테누 실트플레이 그 발라폰 깰리스트마. 오케이. Balafon c'est ça vient de ouais, ça vient de la Côte d'Ivoire, le nord de la Côte d'Ivoire. 예,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 북쪽에서 온 악기고요. 네. En bas, c'est les calibas. 밑에 이게 작은 박들이 달려 있어요. 네. Voilà, maintenant en haut, c'est les lames qui s'appelle palissandre. 발리산드라는 나무로 만든 건반이고. 예. Et le cadre, c'est le cadre qui est attaché avec la peau. 이 테두리를 소가죽으로 이렇게 감아서 만든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발라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라 발라 셀르노.
발란이 이름이고요. 나 폰 셀 주에. 폰은 연주한다라. 연주하다. 아, 그렇군요. 그 발라봉 바로 요 앞에서 연주를 네네. 해서 정말 신기하게 봤어요. 이 연주를 해주신 술리만 디아바티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셨는데 한국에는 언제 처음 오신 건지 또 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세포아세 보트르 프리미에 비슷해. 에 Comment tu penses la Corée? Oui, ça m'a ça fait la deuxième fois que je viens en Corée. 이번이 두 번째 한국에 오신 거예요? Voilà, donc la Corée vraiment, je trouve ça bon quoi. Les gens sont gentils, les Coréens sont gentils, sont sympas. 그 한국에 두 번째 오셨고 또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시다고. 아, 중간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엄지척이 나왔던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프리카악기랑 우리 국악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저는 진짜 처음 알았는데 공연하실 때 그 술리만 씨는 우리 악기 국악교의 표정 공연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Vous avez joué la l'instrument traditionnel coréen donc c'était comment? Ouais. C'était vraiment cool. J'ai joué avec un instrument coréen, kayagom, piri, tango. Vraiment, ça fait un plaisir, quoi. C'est un plaisir. 그 가야금, 피리, 장구 이런 악기들을 같이 썼는데 정말 이렇게 좋았었다고. 아, 뭔가 이 음악끼리는 또 통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있는 느낌입니다. 네. 아까 영상 보니까 18일에 공연도 하셨었는데요. 정 소장님, 이거 어떤 무대였는지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저희 이제 단체가 제가 먼저 2011년, 12년도에 코트디부아르에서 전통음악으로 석사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꾸준히 그때부터 매년 한국에 초청해오고 또 제가 가고 그러면서 교류를 가져왔는데 이번에 그런 결과가 좋아서 충북문화재단 국제교류 기금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연주자들 초청해서 또 한국 연주자들과 이렇게 무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잠깐 봤지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연주하시는 분들도 신나지만 관객분들도 정말 신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 어땠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낯선 음악인데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연주하면서 아무래도 이 뭐지 이걸 프로젝트 진행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관객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표정이 근데 정말 다들 신기해하면서 또 좋아하시고 정말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가 생소한 음악인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아프리카 음악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한국 분들이 금방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술리만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La musique traditionnelle africaine, c'est pas habituel pour nous. Donc, je pense que pourquoi les gens ils aiment l'africaine? Comment la musique africaine a quel charme? OK. La musique africaine, la chame, c'est accompagné de la musique. 그 아프리카 음악의 이제 매력은 반주 음악 있고요. Et la danse. 댄스가 있고 춤 있고. Chant. 노래가 있고. Je pense que la Corée, les Coréens, ils ont aimé la musique africaine parce que c'est les mêmes choses, la même culture. 아프리카 음악도. 그 한국 음악도 그런 그렇죠. 춤 음악 감회 능하잖아요. 예, 노래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느꼈을 때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맞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한국에 와서 술리만 씨가 뭐 한국 분들과 같이 연주도 연습을 하고 하면서 한국이라는 이유로 좀 재밌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재밌었던 에피소드 혹시 하나 있을까요? Episode. Il passe beaucoup de temps avec les musiciens traditionnels coréens. Donc, il y a eu épisodes intéressants. Ouais, vraiment, j'ai eu beaucoup avec les musiciens coréens. Parce que après le spectacle, quand on finit de faire le spectacle, on va manger, on va boire soju avec Marc Colli. En tout cas, c'est. 익숙한 이름인데요. 공연 끝난 후에 저희 이제 뒤풀이 문화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주 마시고 막걸리 그게 너무 좋다고. 우리 술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들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프리카 음악이 우리 속에 더 친근하게 좀 많이 다가왔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장님. 예, 저희 이제
2년 정도 그 재작년 공연 이후로도 계속 다른 장르하고 협연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코트디부아 가서 그 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7월에 또 코트디부아르에 이번에 외교부에서 하는 아.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또 9박 10일 정도 가서 그쪽에서 네. 공연도 하고 문화교류를 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속 네, 전통음악을 알리는 사업 그리고 또 다른 음악과 교류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신명난 아프리카 선율이 우리의 정서와도 좀 잘 맞는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 아프리카 음악 춤 연구소의 정한지 소장님 그리고 우리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발라폰 연주자 술리만 디아바테 씨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몸을 트위스트 해주면서 허리, 복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요통과 좌골신경통에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회전하는 삼각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에 서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른발 다리를 넓혀 어깨 넓이의 두 배로 넓혀주실 거예요. 오른발을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왼발 안쪽으로 45도 돌려주실 거고요. 우리 골반과 어깨는 정면 맞춘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주실게요. 척추를 위로 바르게 세워준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을 회전해서 왼손이 오른쪽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며 위에 있는 손은 천장 위로 뻗어 시선은 손끝을 바라보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 5번 하며 동작 유지할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복부에 힘을 줘서 제자리로 돌아와 몸을 일으켜주고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매트 끝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한 발을 어깨 넓이의 두 배 넓이로 넓혀서 발을 위치해 주시고요. 왼발 오른발이 같은 위치인가 체크해 주시고 열어준 다리의 발끝을 90도로 돌려서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열어준 다리 쪽으로 몸통을 회전해서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반대손 천장 위로 뻗어 손바닥이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손바닥 더 바깥쪽 새끼 발가락 쪽으로 위치해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하고 그대로 복부에 힘을 줘서 제자리로 돌아와 정면 발끝 돌린 다리 정면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팔 내려주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표쌤 잘 만나보셨고요. 네. 저희는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양천을 중심으로 있는 아홉 계곡으로 네. 조선시대 유학자 우암 송시하 선생이 이름 붙인 곳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무의구곡, 2번 고산구곡, 3번 옥화구곡, 4번 화양구곡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 올여름에 추천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명소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프리마켓에 한 곳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곳은 또 수제제품을 또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수제품 판매는 기본이고요. 예술 공연까지 오. 펼쳐지는 아트 프리마켓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놀이에 푹 빠진 심혜인 리포터. 혹시 키즈 카페에 온 건가요? 어,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은혜 씨, 지금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PD님은 잘 모르시는군요. 뭔데요? PD님, 네. 원주에서 이 많은 사람
사람들이 즐기는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푸릇푸릇 여름의 시원함으로 설레는 딱 요맘때 문을 여는 플리, 아니 프리마켓이 있어요. 아트 프리마켓! 아트 프리마켓이요! 아트 프리마켓이요! 욕심쟁이 그대들을 위한 문화 충족 100%! 바로 공연 예술과 전시, 플리마켓과 체험 등이 결합된 종합문화예술축제가 문을 열었는데요. 아트 프리마켓! 그야말로 볼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축제에 관람객들 시작부터 흥이 넘치는데요. 오늘 아트 프리마켓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트 프리마켓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즌4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조에서 이렇게 취향예술과 유유공간을 사용하면서 아트와 함께 셀러들이 같이 공간을 꾸미는 곳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세상에 얼굴을 내민 수많은 작품들. 덕분에 구경할 재미 쏠쏠한데요. 아름다운 손재주들과 탁월한 감각들, 그리고 귀한 손맛들을 종합선물처럼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축제의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어요. 네, 드셔보세요. 고구마로 만든 잼이에요. 이게 밤고구마죠? 네네.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이게 고구마 본연의 색깔이에요. 색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 진짜요? 예. 그래서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엄청 자색 고구마가 색깔이 다 틀려요. 아, 자색 고구마요? 네네.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지역의 재료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라고 해요. 반대쪽. 이 프리마켓은 원주 시민들이 직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참여하는 축제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원주가 요즘에 많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예술적인 뭐 공연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공방에서 나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볼거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축제 같아요. 각양각색의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소품들 직접 만들어 그 정성과 특별함이 남다른데요. 아기자기한 솜씨들 보는 재미에 눈길이 닿는 곳마다 설렘 그 자체입니다. 작은 공예품인데 또 이런 게 집에 하나 있으면 또 명품이 되거든요. 또 인테리어가 싹 바뀌잖아요, 이거 하나로. 수공예의 무한 매력의 세계 계속해서 빠져볼게요. 텀블러 많이 쓰시니까 네, 텀블러에도 쓰실 수 있게 제가 사이즈 조절이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요즘 감성에 맞는 아이템들로 새로운 리폼 시대를 열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네요. 어찌나 앙증맞고 아기자기한지 이 무궁무진한 솜씨의 끝은 어딘가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미리 공고가 나서 서류 접수하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원주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마켓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축제 어떠세요? 너무 참여율도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시민의 축제라는 게 너무 사람들도 다 참여하고 친척들도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솜씨와 재능, 이 창작품들을 통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고 어울리며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원주에서 만들어가는 축제라 그런지 정말 일반 다른 마켓보다는 확실히 차별화가 있고 특별한 것 같아요. 축제의 묘미는 시간이 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네! 소리 지를 준비 되셨나요? 네! 함께 뛰어놀아 봅시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달빛과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인기 가수의 신나는 공연도 감상하며 스트레스 함께 날려보내는데요. 이게 바로 한여름밤의 낭만과 젊음 아니겠어요? 무대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아, 진짜요? 오늘 육아 스트레스 확 날리겠어요? 네.
열심히 춘다고 놀렸어요. 축제든 놀이에서든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역시 먹을거리가 참 다양한데요. 지역의 인기 메뉴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시간. 오늘 너무 신나게 즐겼더니 아,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네, 한번 남아볼게요. 네, 이거 맛있어요. 네. 이거 맛있어요? 우와, 너, 너무, 너무 큰데? 먹거리나 이런 다크화들도 구매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언제 이런 이제 행사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뭐 공간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문화 저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너무 좋고 저희 소상공인한테는 이렇게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비만 안 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여름을 더욱 맛있고 시원하게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원주 아트 프리마켓이 아닐까 싶어요. 프리마켓과 예술이 오늘 하나가 됐어요. 이런 축제가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마켓만 하면 사람들이 옷만 사고 뭐 살 것만 사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축제 분위기가 어울려지니까 뭔가 더 재밌고 즐겁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감성과 추억을 선물한 원주 아트 프리마켓 페스티벌. 내년에도 우리 다 함께 다시 만나요.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낭만을,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재미를.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아트 프리마켓.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송리사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양선을 중심으로 있는 9개국으로 조선시대 유학자 우암 송시아 선생님 이름 붙인 곳 어딜까요? 했는데요. 정답은 4번 화양국이었습니다. 세 분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411님 그리고 1997님 7667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0411님 월악산 국립공원 송계계곡 여기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 대단한 곳이죠. 사진 보내주셨군요. 깨끗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어떤 무더위로 싹 아이들 놀기에도 부실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아프리카 음악 너무 신나네요. 내 스타일이랍니다.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시원해집니다. 좋네요. 예. 자, 그리고 1997님 진도 해안도로 바닷바람 맞으며 드라이브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은 회랑 시원하게 한 잔. 생각난 김에 이번 주에 떠나야겠어요 하시면서. 마지막이 좋네요. 또. 네, 회랑 시원하게 한 잔. 끝이 좋아야죠. 네. 자, 마지막으로 7667님. 통영 비진도 추천한다고. 와, 사진 보세요. 우와. 세상에. 너무 좋네요. 저런 곳이 있군요. 통영 기진도. 물놀이, 등산, 낚시 모두가 짱이에요 하시면서 상 정상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러니까요. 그린 것입니다. 통영 기진도 저희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맞아요. 6월 마지막 주 지금 지나가고 너무 있고요. 너무 빠른데요? 다음 주에 7월이에요. 세상에. 하반기에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잖아요. 네. 문화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좀 한숨 고르고 7월부터 또 하반기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북 문화관에서 이 초여름 밤하고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숲속 콘서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0여 년 동안 섬유 공예를 하시다가 이제는 운명적인 계기로 거리 음악가로 변신한 아주 특이한 이력의 또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복희 씨의 샹송 무대가 오늘 저녁 7시에 준비가 된다고 하네요. 네, 충북 문화관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네네. 초여름 밤에 듣는 샹송 너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힐링하시면서 남은 시간 재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예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문화와 예술의 고장 음성으로 아주 특별한 이색여행을 함께 떠나보겠고요. 네, 흥겨운 트로트 라이브 무대가 있는 토크의 시간이죠. 트로트에서는 가족 김양과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프리카 음악에 빠져보셨었는데 내일은 또 트로트의 매력적으로 기대됩니다. 예,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